안녕하십니까, 석관TV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진평왕릉입니다. 명활성으로 가는 1.8km, 거의 직선에 가까운 3m로 가는 산책로입니다. 자, 앞에 동료들이 계신데요. 맨발걷기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통 겨울에 맨발걷기 쉬었다고 하셨는데, 몸은 괜찮았습니까? 아유,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맨발 걷기 이제 봄도 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까지는 했는데 겨울 제가 영하로 떨어져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좀 해서 몸을 회복하고 이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까 이래 생각 중입니다. 예, 해피 노년. 예. 예, 그러면 가을부터라면, 늦가을부터라면 12, 1, 2, 3, 거의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예, 못했습니다. 못하셨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기나 몸살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맨발 걷기를 중도에 딱 쉬어버리니까 그게 면역력에 또 저하가 됐나 봅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이 청년은 야릇한 미소를 찍고 있는데. 네. 자, 맨발 걷기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한 5, 6개월 된것 아, 5, 6개월. 전에는 주로 어디서 맨발 걷기 했어요? 방송공원에서 오. 맨발걷기를 했었는데 응. 그 황성원에 맨발 걷기 할때 느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금 처음에는 막 발이 뜨겁기도 하고 좀막 밑에 찔리기도 많이 찔리긴 했는데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 가벼워진다는 느낌 받았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지금 살이 많이 쪄서 살을 빼야 돼가서 다시 맨발 걷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이 봄부터 꾸준히 맨발 걷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인 분들은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신체 대사가 원활하냐 부어서 붓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살. 그래서 꾸준히 하면 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자, 저도 최근에는 달리기, 5000m 금강 달리기를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날은 벚꽃 마라톤을 합니다. 하프 마라톤도 하고, 또 풀코스도 하고, 10km 단축 마라톤도 하고, 네, 5000m는 마라톤이 아니고 금강 달리기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시민 달리기입니다. 자, 여기서 진평왕릉에서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촌마을입니다. 고문단지와 아주 맞닿아 있는 마을입니다. 저 앞쪽에는 한식 또 불고기촌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는 또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조금 더 가면 북군동에 또 전통 맷돌 순두부나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은 이제 명활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명활성 입구까지 갔다가 그냥 일자 코스입니다. 쭉 이렇게 개천을 따라서 쭉 걸어가셔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출발했던 그 뒤쪽 진평왕릉은 풍광이 너무 멋집니다. 오래된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또 햇살도 굉장히 따뜻하고 주변의 풍광이 정말 목가적입니다. 논이 있고 또 산이 펼쳐져 있어서 도심 가까이 있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마사토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 이런 길은 마사토 알갱이가 좀 쑥쑥 들어가고 또 좀 촉촉하고 몰랑몰랑 느낌인데, 전체적으로는 마사토를 새로 조성해서 남녀노소 크게, 마사토도 거친 돌로 된 마사토가 아니고 아주 가늘고 또 작은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지압 효과가 적당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뛰어도 발에 상처가 나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러닝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몸이 좋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길이 좋습니다. 황성공원 같은 경우는 또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 또 마주쳐오는 또 지나가는 분들이 또 세 명이 딱 지나가기엔 조금 복잡거든요. 코스가 좁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은 네 명이서 교행을 해도, 교차를 해서 걸어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니까,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팡이를 짚고 오시거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뇌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천천히 저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순환하는 그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코스라서 한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한적하고 산책로도 특히 산책한데요. 지금 이쪽 명월성으로 가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이게 돌아서 석양이 질 때 오면 이게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이 나뭇가지 사이로 저쪽 산에 석양이, 노을이 지는 모습들을 딱 보는데 저도 너무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한 번씩 해질 적에 여기 와서 석양을 봤던 기억이 또 납니다. 최근에는 이쪽보다는 황성공원이나 선도동에, 충효동이라고 하죠, 터미널 맞은편에 수도산, 또 송화산이라고도 하는데 그쪽 김유신 묘 있는 쪽으로 주로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평지 산행은 황성공원에서 주로 합니다. 황성공원은 천년 맨발길이 있거든요. 맨발길은 남녀노소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제 영상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주소를 알려주세요 해서 황성공원 주소를 댓글에 올려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쪽에 이사가고 싶습니다 해서 이사온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저 왔어요 하고 댓글 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항암 이후에 몸을 회복하시는 분들,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맨발 걷기 효과를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이 자연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가 경주거든요. 가까운 포항도 맨발 걷기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지만 경주는 고적지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주로도 이사 오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왕이면 공기 좋고 또 맨발 걷기 좋은 도시를 찾다가 또 영상을 보시고 또 경주로 이사 오셨다는 분들도, 소식도 직접 그분들을 뵙지는 않았지만 또 경주를 찾아주시는 부분에 너무 고맙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속히 회복하셔서 마음껏 또 남은 인생을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벚꽃입니다. 쭉 벚꽃나무가 조성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3월 말경 되면 벚꽃망울이 터지고 4월 초까지 이제 화려한 벚꽃이 향기를 뿜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시면 진평왕릉 그쪽을 내비를 치셔서 진평왕릉에서 명월성으로 가는 이런 맨발걷기 산책로, 일반 산책로 겸 맨발걷기입니다. 꼭 한번 탐방하셔서 또 즐겁게 또 보문단지도 구경하시고 여기 쭉 걸어가시면 명월성에서 다시 또 조금만 올라가면 보문호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에 경주 엑스포 상시 상설된 상설 전시나 상설 공연이 있는 경주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또 보문 호수를 주변으로 많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꼭 방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러시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 금방 그 예전에 좀 걸어서 그런지 크게 네. 뭐 바닥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건 없고 곧장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 3개월 가을부터 안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찹찹하고 길이 찹찹하고 습기가 있어서 여신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빨리 건강 이거 얘는 그 빨리 축적해서 자 행복한 회복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예, 누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발에게 참 미안할 것 같습니다. 발이 얼마나 밖에 이 맑은 공기와 햇살을 쬐고 예. 싶었겠습니까? 예. 저는 발에게 자유를 자주 주시면 더 좋겠다 예. 싶습니다. 예. 발이 만약에 이 손 다음으로 정교한 기관이 발입니다. 마디와 인대와 뼈와 조직이 정말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손에도 모든 지압질, 손이 만약에 가죽 속에 장갑을 다 끼고 꽁꽁 묶어 놓으면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예. 뒤로 딱 묶어 놓으면. 근데 발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두꺼운 양말 속에 그리고 가죽 구두 속에 하루 종일 음침한 곳에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과 발가락에 연결된 장기와 기관이 활성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나 영양제나 다양한 운동을 해도 이 발 자체가 이렇게 걷는 동안에 지압을 하고 발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입니다. 이러면서 발과 연결된 뇌, 눈, 호흡기, 폐, 간 여러 가지 대장, 소장이 다 이 발에는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체 조물주가 이걸 만들 때 손에도 인체 축소판을 손의 지압점을 고유 수용체라고 딱 접촉하면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리모컨을 딱딱 누르면 24번과 연결된 YTN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인체의 뇌도 우리가 자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뇌는 골 속에 있기 때문에 두개골 속에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바로 발을 자극하면 됩니다. 특히 앞부분 발가락 쪽은 머리 부분이니까 이렇게 까치발도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불면증에 있으신 분들은 까치발로 자주 걸으셔야 됩니다. 뇌를 자극하고 편안하게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까치발로 걷다가 또 편안하게 걷다가 그렇게 하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여기는 코알라가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는데 코알라 두 마리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찍지 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오니까 고깃집에 찌개인지 냄새가 생선 굽는 냄새가 살짝 이렇게 음식점 식당가에서 나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맛 같습니다. 여기에 이 땅을 계속해서 유실이 되면 또 새로운 흙으로 채워서 단단하게 또 촉촉하게 해놓아서 크기가 최고의 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일반 산책로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또 맨발 걸으실 분은 맨발로 신발 걷고 그러실 분들 신발 신고 또 그러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산책로입니다. 지금 여기는 명활성 또 진평왕릉에서 명활성으로 향하고 있는 걷기 장소입니다. 우리 청년 그럴만 합니까? 네. 웃음 꽃이 활짝 폈네요. 오랜만에 딱 그러니까 아까까지 뭉큼한 방에
있었는데 이 넓은 나무들처럼 팔을 쫙 벌린 나무들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이 쑥쑥 자라고 있네요. 살짝 뛰네요. 이제 뱃살이 조금 보이긴 보이지만 올 봄이 지나면 날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살짝 한번 뛰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와 이제 시간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요즘은 뛰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걷기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이 참 중요한데요. 차에 내리시기 전이나 따뜻한 곳에서 먼저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뛰고 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때는 옷도 한번 함께 벗고 싶고 양말도 벗어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그때 추울 때는 양말을 벗고 신발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체는 도체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나무가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촉촉한 물이 잔뜩 묻은 물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는 탁탁탁 갈라지지만 촉촉한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도 건조해지면 피부도 노화됩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수분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체액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맨발걷기 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시고 맨발걷기 장소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지압으로 또 스프링 효과로 또 펌핑 효과로 혈액양과 혈액순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걷기보다 두 배 이상이거든요. 혈류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그만큼 찌꺼기가 많이 걸러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약해지면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하가. 그래, 관절이나 뼈에나 인체 내에 체액이 적으면 그만큼 자유전자의 이동도 미세하지만 더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충분히 중간중간에라도 추울 때는 보온통에 물을 조금씩 마시고 끝난 후에도 반드시 따뜻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 피부도 수분이 없으면 벗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당한 수분과 그리고 살짝 러닝을 하면서 살짝 데워진 몸, 그 몸이 훨씬 더 우리 몸의 자유전자가 이동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분, 따뜻한 워밍업을 먼저 하시는 것, 그리고 가급적 관절이 괜찮으신 분들은 가볍게 러닝을 하시다가 걷다가 러닝 하시다가 그러면서 체온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면 훨씬 자유전자의 이동, 활성산소의 중화작용이 좋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저쪽에는 나무들이 보이죠? 이게 조림을 한 나무입니다. 몇 해 전에 담뱃불인지 뭔지 이쪽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저도 그때 이쪽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산불이 저 산을 넘어서 반대편까지 불이 붙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울창한 삼님이 또 자리 자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한 번의 실수가 또 무관심이 참 수십 년, 십수년이 걸리도록 기간을, 참 아까운 시간을 또 이렇게 자연에 또 손실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라이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빼시고 가시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촉촉하네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계곡물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요. 이게 농업 용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조금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곳에 콸콸콸 물이 흘러서 또 시민들의 농사에 또 채소밭에 시원하게 물을 줄기를 또 흘려보내줄 줄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경주시의 진평왕릉에서 명활성으로 가는 산책로, 일반 산책 겸 맨발 산책로, 여기에 또 몸이 허약하신 분들, 걸음걸이가 민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맨발 걷기를 하시기에 안전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발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사토가 있지만 마사토 양은 극히 적고 적당하게 지압을 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토질이니까 여러분 보문단지 가셨다가 이쪽에 아무데나 주차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가셔서 왔던 진평왕릉 무료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한 바퀴 돌고 배를 배가 좀 꺼진 다음에 장거리 귀가를 하시면 졸음도 예방되고 또 굉장히 쾌적하게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의 여독을 푸는 것은 이 맨발 걷기 많은 것이 없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특히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노화작용,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위액과 연동운동을 해서 그 몸의 최고로 출력을 높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와서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고 많이 드셨더라도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활산성 이제 정자가 요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벌써 저녁 바로 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늘이 졌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확 트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우측이 이제 보물 호수 초입입니다. 쭉 차로 잠깐만 올라가시면 보물 호수 사이드 길이 나옵니다. 저쪽은 바로 순머리 북군동 또 음식촌이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77세 된 어르신을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철도청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인데요. 그분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맨발로 걷더랍니다. 맨발 뭐지? 하면서 맨발로 걷는다는 생각조차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걸어볼까 해서 걸었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효과가 피곤하지가 힘들지가 않는다. 보통 다른 운동을 하시면 만약에 산에 등산을 2시간 정도 하고 힘겹게 이렇게 주파하고 나면 2시간 정도를 쉬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피로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데 그분 설명으로는 1시간을 맨발로 걸으면 안 쉬어도 되더라, 피곤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 현상이고요. 그거는 맨발 걷기의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그것은 이 맨발 걷기 효과 중에 첫 번째는 지압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인데 이 발바닥에는 족궁이라고 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치가 땅에 접촉하고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는 동안에 스프링 효과도 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또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충격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치의 스프링 효과, 펌핑 효과입니다. 인체의 혈액이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옵니다. 그 젊을 때는 혈관도 건강하고 탄력 있고 피도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도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 심장도 무리가 가기, 심부담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심장 하나로
몸 전체의 혈관을 돌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심부담도인데요. 심장에 부담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 피를 공급해야 인체가 말초신경이 살아나니까 혈관이 또 혈액을 힘있게 펌핑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그게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혈압 강화제를 또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의 근본은 또 고치지는 않는데 증상들만 완화시키는 약을 섭취하게 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압이 안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액 펌핑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발끝까지 갔다가 이게 펌핑 펌퍼, 예를 들면 산으로 옛날에 밭에 물을 올릴 때 큰 양수기로 아래에서 호수를 깔아서 어느 정도까지 올립니다. 거기서 큰 대야 다라이 같은 걸 놔두고 통을 놔두고 거기서 다시 펌프 한 대를 더 설치를 해서 원하는 밭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펌프 하나가 바로 심장이고요. 주펌프, 보조펌프가 바로 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이제 펌핑을 축축축 하면서 인체 혈액을 중력을 거슬려서 심장까지 거꾸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혈액 펌핑 효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얼싱 효과입니다. 접지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혈액이 뻑뻑하고 피로하면 피로 물질이 나오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적혈구 세포가 엉키는 게 바로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작은 모세혈관에는 적혈구가 통과할 때 적혈구가 튜브 모양 반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자기 몸을 접어서 적혈구 세포가 분자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반을 접어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모세혈관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괴사하기 시작하고 수족 냉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 효과 중에 또 가장 놀라운 게 바로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피가 묽어진다는 거죠. 그럼 과학적으로는 인체에 이제 활성산소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거대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우주에 있는 전리청으로부터 뇌우와 천둥과 벼락으로 이 땅에 끊임없이 1초에도 수천 번씩 전 지구적으로 지구에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 배터리거든요, 이게.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배터리인데 이 몸이 신발이나 플라스틱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단절되어 있을 때는 이 자유전자가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배터리, 영양소가 있지만 인체와 단절되었을 때는 마치 비닐봉지에 든 물고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도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 죽는 것처럼. 그처럼 이 자유전자가 가득 찬 이 대지에 땅을 발을 대는 순간에 우리 피 속으로 음전하가 자유전자가 서서히 흘러 들어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지나면 충분한 양의 자유전자가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유전자는 전기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적혈구에 다닥다닥 음전하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같은 걷기리는 밀어내는 힘, 말굽좌석을 여러분 어릴 때 실험해 보시면 N극, N극, S극, S극, 빨간색, 파란색 쪽 N극끼리 갖다 밀면 붙여놔도 또 떨어지고 붙여놔도 또 떨어지고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이 자유전자가 음전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음전하가 다다다다 붙습니다.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서로 반발하는 힘, 그게 이제 용어로 표면 전하라고 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 그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제타전이라고 하는데요. 표면 전하가 상승되면
제타 전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매발걷기를 하는 동안에 단순히 지압만 되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혈액이 접지하는 동안에 맑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맨발걷기 얼씬 열풍이 있는 것은 바로 혈액이 묽어지고 떡져있던 뭉쳐있던 혈액 적혈구가 포도알처럼 알알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나 이런 분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맨발로 걷기 전과 맨발로 10분, 20분, 30분 걷고 난 후에 암시야 현미경으로 적혈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뚝뚝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몸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맨발 걷기의 가장 큰 효과는 얼싱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서 피의 흐름을 좋게 해서 그만큼 피가 한 배로 다니다가 두 배로 다니면 그만큼 산소를 실어 나누는 양이 늘어나겠죠. 산소는 영양을, 산소를 매개체로 삼아서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발전소와 같죠. 그 산소가 들어갈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고 힘을 줍니다. 힘을. 근데 산소가 두 배로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혈액도 두 배로 많이 돌고 피로도 두 배로 빨리 해소가 되고 또 피도 혈액이 묽어지니까 그만큼 모세혈관이나 그동안에 잘 노폐물이 끼어서 찌꺼기 끼어서 잘 안 돌던 장기에 혈액과 영양분이 속속속 들어가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혈액이 빨리 도는 만큼 노폐물도 찌꺼기도 빨리 회수를 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발걷기의 핵심은 바로 이 얼싱 효과, 접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한 사람이 있든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좋아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작은 습관이라도 모이면 그것이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월산성으로 가는 진평왕릉 산책로에서 습관TV였습니다. 화이팅! 자, 1.6km 전속력을 뛰었습니다. 진평왕릉은 우측으로 200m. 몸이 한번 확 순환하면서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조심하시고요. 가볍게 전속력 말고 마무리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진평왕릉입니다. 풍광 좋죠?
나무들도 오래됐고요. 쭉쭉 뻗은 녹록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산이 너무 좋습니다. 참 진평왕릉 나무들 보십시오. 저 나무는 수령이 좋게 10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이 과격한 운동할 때 적당한 운동은 활성산소가 오히려 제거되지만 과격한 운동, 격렬한 운동 이후에는 활성산소도 그만큼 발생합니다. 그때 천천히 맨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해도 또 호흡과 땀으로 또 노폐물로 활성산소가 중화가 됩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 효과만큼은 되지를 않습니다. 저 뒤쪽에 청년과 동료 분이 오고 계시죠? 정말 네 달 만에 오랜만에 하신 분들인데 이건 하면 매력에 또 푹 빠지게 됩니다.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짜장면 맛을 봤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맨발 걷기 할 때 건강했던 것들이 그 맛이 기억이 되어서 또 맨발 산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맨발 걷기 이제 마무리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봄 기운도 마음껏 이리 누리고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발바닥에 예.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발을 쫙 뻗어주면서 앞팔을 이렇게 이러면 엉덩이도 풀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귀가할까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죠. 확실히 이걸 하면 노폐물이 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소변도 마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기초 대사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뛰지는 마시고 서서히 엔진의 출력을 올려서 가능하면 가볍게 뛰는 것도 병행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또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평왕릉이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가치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세족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앞에 간이 세족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을 헹구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